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돈을 받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이용했다가 명의도용 피해를 본 사례를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개통 대출을 위해 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던 김모 씨.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돼 기기값에 통신비까지 물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간 김 씨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자신도 이제 여기 범죄에 동조한 사람이다 라고 선고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돈을 받고 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판례상으로는 30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깡을 해주는 업자들의 사기가 활개를 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명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로서 휴대폰 대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혼자 경찰서에 가시지 말고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청년드림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일 대출, 즉시 입금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개통 대출.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도 김정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빌려준다. 이른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하던데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하고 넘어가 보죠. 예,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휴대전화 개통 대출 또는 자기 스스로 구제한다는 뜻의 내구제 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브로커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휴대폰은 전액 할부로 구매가 가능하죠. 개통한 휴대폰을 브로커에게 넘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요. 중고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턱이 낮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보통 한 번에 휴대전화를 두 대에서 세 대씩 여러 대를 개통을 하다 보니 할부로 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이용한 건데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금액이 불어나는 거죠. 또 실제 취재진이 만난 20대 피해자들은 제때 통신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연체 이자까지 발생해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명의 도용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브로커가 개통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 팔아넘기고 잠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광주 지역에 신고된 것만 90여 건이 넘습니다. 네, 신고 건수만 90건. 근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현행법상 돈을 주거나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요.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 불법에 가담한 격이니까 처벌을 받게 될까 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또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면 사기 방조 혐의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그래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개통 대출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대포통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통장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졌는데요. 무분별한 휴대전화 개통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휴대폰 개통 대출로 명백한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법 개정과 수사기관의 인식 변화라든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피해자를 더 막으려면 빠른 제도적 정비 필요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